우리도 하루빨리 근로시간유연화를 논의해 기업 경쟁력이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. 두 번째는 기업 승계 활성화입니다. 원활한 세대교체를 통해서 중소기업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기업 승계 제도를 대폭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. 저는 이러한 세 가지 코로나19 사태 그리고 또 4차 산업혁명 또 미중 신냉전을 세계를 변화시키는 3대 메가 트렌드이고 중소기업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해결되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